안녕하세요, 오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새롭게 출시된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를 구매해서 가져왔는데요. 사실 기기를 받은 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영상 촬영이 늦어져서 영상을 지금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극한 방수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따끈따끈하게 최신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를 콜라에 담근 후 10시간 동안 얼려서 작동되는지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노트 10 플러스는 기본적으로 IP68 등급의 방수 방진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10시간 동안 콜라에 담가지고 심지어 얼리는데도 정상적으로 폰이 작동되는지 바로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 안에 있는 화면을 보면 갤럭시 노트 10인 거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통에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를 넣고 준비한 콜라를 열어서 출시한 지 별로 안된 폰이니까 콜라를 아낌없이 부어줍니다. 콜라를 다 부었으면 뚜껑을 닫고 바로 냉장고, 냉동실로 바로 가줍니다. 냉동실에 콜라를 부은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를 놓고 10시간 동안 얼리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바로 타이머를 작동시킵니다. 그럼 10시간 동안 얼린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원래 10시간 동안 얼리려고 했는데 늦잠을 자버려서 거의 12시간 동안 얼려버렸습니다. 노트 10 플러스가 잘 생존해 있는지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꽁꽁 잘 얼어 있습니다. 노트 10 플러스가 이 안에 아주 시원하게 잘 들어있는데요. 이 시원한 콜라 얼음들을 녹여줄 친구는 매우 화끈한 히트건이라는 친구입니다. 아주 뜨거운 바람을 불어주는 친구인데요. 먼저 300도로 설정하고 이 얼음들을 녹여보겠습니다. 네, 매우 뜨거운 300도의 바람 덕분에 바로 얼음이 녹는 걸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얼음들도 만만치 않아서 히트건의 온도를 400도로 올려서 얼음을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400도로 온도를 올려서 얼음을 녹이니 바로 얼음에 구멍이 생기고 콜라 바다가 생기고 있습니다. 노트 10 플러스가 보일 때까지 계속 녹여보겠습니다. 녹은 콜라가 너무 많이 생겨서 녹은 걸좀 버리고 노트 10 플러스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얼음을 좀 뒤집고 오겠습니다. 얼음을 뒤집어왔습니다. 얼음도 많이 녹아서 바로 노트 10 플러스 뒷면이 보이는데요. 조금 더 녹여보겠습니다. 마침내 드디어 다 녹여서 노트 10 플러스를 꺼낼 때가 되었는데요. 과연 살아있을지 궁금합니다. 다행히도 노트 10 플러스는 콜라에 12시간 동안 담가지고 얼려졌는데도 살아남았습니다. 콜라가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콜라를 좀 닦고 오겠습니다. 콜라를 닦고 물기를 제거해왔습니다. 화면은 보이다시피 아주 잘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 있는 곳이 없어 보입니다. 먼저 스피커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스피커에서 음악이 잘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 물기가 스피커 안쪽에 남아있어서 조금 깨지는 소리가 나지만 마르면 제대로 나오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카메라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카메라 앱을 열고 일반각, 망원 카메라,
광각 카메라 모두 정상 작동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노트 10 플러스 극한 방수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갤럭시가 방수가 참잘 되는데 그 명성대로 방수가 잘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걱정되긴 했는데 잘 작동되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